2020년 7월 28일 스리랑카의 다니갈라 산맥 동굴에서 고대 암각화가 발견됩니다. 암각화는 뱀이나 새, 식물 등의 생물형 그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중에는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그림들도 몇 개 포함되어 있었죠. 절벽 위에 위치한 다니갈라산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자연 경관을 가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캄브리아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의 지층이 그대로 쌓여 있어 고고학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한데요. 스리랑카의 고고학자인 시란 우펜드라 데라니아 갈라는 다니갈라 인근에서 발견된 집단 거주 형태의 유적은 그 연대가 기원전 12만 5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인류학적 요지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그러던 2020년 지질학자들과 생물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다니갈라 산맥의 서쪽 동굴에서 기하학적인 형태의 고대 암각화를 발견합니다. 연구팀의 수마 나랏 박사는 이 암각화가 선사시대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는데요. 암각화의 연대는 기원전 5500년에서 450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는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수메르 문명과 비슷한 연대이기도 합니다. 동굴 내부 전체에 새겨져 있는 암각화의 형태와 크기는 제각각으로 가장 큰 것은 가로가 7.5m, 높이는 5m에 달했는데요. 수마 나랏 박사와 연구팀은 조사를 진행하던 중 무늬에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특징은 마치 룸문자와 비슷해 보였죠. 고대에 새겨진 동굴 암각화 중 이러한 유형의 기호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원시 문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룸 문자들로는 이것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형태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언어 체계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다니갈라 산맥의 암각화는 학계에 알려진 언어학적, 고고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조사를 거듭하던 연구팀은 현지 주민들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바로 암각화가 고대 우주인과 관련이 있다는 전설이었죠. 사실 다니갈라 산은 외계인 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수세기 동안 미확인 비행물체나 기묘한 빛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산 정상에 이상한 빛이 연달아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거나 유유히 떠다니고는 했는데 태양빛이나 달빛이 반사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현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미스터리한 외계 생명체에 대한 기록이 그 시대의 언어로 적혀있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연구팀은 기이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알게 되는데요. 인도 케랄라의 에다칼 동굴에서도 다니갈라산의 암각화와 비슷한 것이 발견된 것이죠. 두 암각화는 전문가들도 유사하다고 판별할 정도로 일치율이 높았습니다. 인도 에다칼 동굴에는 조금 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림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 같은 모습의 암각화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것이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에다칼 동굴의 암각화와 다니갈라 산맥의 암각화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정확한 연관성은 끝내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일부 신비론자들은 그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를 공통적으로 섬겼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암각화에 나타난 숭배받는 존재는 헬멧 형태의 물체를 뒤집어 쓰고 있거나 알 수 없는 후광이 비추는 모습 등으로 묘사되어 있고는 한데요. 고대인들은 신이 아닌 외계로부터 유래한 존재를 섬겼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설이 아닌 머나먼 과거 높은 차원의 지식을 소유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의 부족들에게 선진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는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니갈라 산맥에서 수세기 동안 목격된 기이한 빛 역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덧붙였죠. 혹자는 암각화가 스리랑카 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속 악신 라바나에 대한 원전 기록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니갈라 산맥에 위치한 오래된 사원들이 산을 라바나의 문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이 라바나의 최초 기록이라면 기원전 4500년에 살던 이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악신이라 불리는 존재를 섬겼던 걸까요? 그 당시에 라바나는 신화 속 허구의 존재가 아닌 실질적 모습을 갖춘 실체이지는 않았을까요? 외계인 산이라고도 불리는 다니갈라 산의 불가사의한 암각화, 그 역사와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